제가 이걸 보여 이런 거,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영상으로 오픈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로 교육과 훈련, 조련의 차이를 설명해 주지만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훈련 같아요. 아니요. 예. 네. 노는 것 노는 것 같죠. 같아요. 그리고 게임하는 것 그냥 어떤 행동을 그냥 유도해가지고 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생각하고 심리적 저항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한 자신감이 걔들이 높아지면 뭐가 좋아지죠? 심적으로 차분해져요. 어떠한 자극에도 레오처럼 반응하지 않고 쿨하게 그냥 흥 하고서 어떤 걔들이 산책하다가 막 달려가지고 막 짖고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차분한 걔들은 자신감 있는 걔들은 피식 하고서 에휴 자기답게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제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소리 날때문 쪽에 가서 짖는다든지 초인종 소리 짖는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떨어진 게들 사실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만 봐요. 이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죠? 이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죠? 그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심리에서 얘들 걔들이 심리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 교육은 이 심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리가 반영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행동을 만들어 줬다고 그런 심리가 차분하게 변해지지 않아요. 그 왜냐하면은 그 행동을 만들 때 루어링을 한다든지 스스로 생각할 기회들을 박탈해 가 버리면은 심리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근데 기계적으로 진짜 훈련이에요. 기계적으로 그 행동만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자기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먹을 거 드려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상이라고 하지 않고 가치 형성이라고 그래요. 또 보상을 주기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치 형성이라고 그래요. 가치라는 게 어떤 거죠? 그 심리적 용어예요. 이성적 용어예요. 내가 A라는 회사는 1,000만 원 연봉 주고 B라는 회사는 1억을 줘요. 1억을 가요. 그게 그 회사 가치가 나한테 너무 높은 거예요. 그쵸. 그런 걸 가치라고 그래요. 보상이 커서 가냐 거기가 그러지 않잖아요. B 회사나 보상이 커서 갈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 심리적으로 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심리적 관점에서 그거 갖다 가치라고 그래요. 밸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릿 다이빙하고 이런 처음에 이런 것들이 빌딩 밸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가치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놀이들을 통해서 가치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 조련과 교육의 차이점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셨듯이 내가 놀리려고 한게 아니라 얘가 변화의 장애물들을 스스로 쭈삣쭈삣 하던 것들을 극복해내고 자신감 있게 막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 행동을 만들어 준 거예요. 환경 설정을 통해서.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켰죠. 뭐다 덮었다가 일부만 덮었다가 이런 걸 행동주의라고 그래요. 올라와 올라와 꾸시는 게 아니라 환경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얘가 얘한테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심리 상태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환경만 변화시켰어요. 이걸 행동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련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갖고서 행동 심리학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냥 훈련 방법만 배우지 말고. 예. 근데 아쉽게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훈련사들을 보질 못했어요. 조련사 뭐그 사람들은 훈련사기 때문에 그냥 훈련만 하는 걸지도 몰라. 근데 나는 훈련사가 사람들이 안 됐어. 좀 훈련사들이 훈련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걔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행동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즐겁게 애들의 심리를 바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걔들과 견주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가 원하는 이것들을 자꾸 오픈하는 목적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훈련 방법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그래서 겉만 따라해서는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박스 사다가. 이 박스 똑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방법대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일하는 걔들의 심리를 읽고. 조정을 해주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들을 끊임없이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교육자예요.
교육자는, 훌륭한 교육자는 이 개가 가지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미술 잘하는 애라 그러면은 미술 쪽, 음악 잘하는 애라 뭐 음악 쪽을 키워주는 거지, 천편일률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응용을 어떻게 해야지, 그거 계속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행동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의학하고 비슷하게. 의사들도 대학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 4년 내가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실제 환자를 못해요. 계속 환자들을 보면서 경력이 쌓이고, 그걸 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이걸 행동임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 그러니까 이런 다 배우셔도 실제 개 가지고 하라고 못해요. 한 몇 년 동안 여러 개들을 보고 해보고 깨닫고, 옆에서 선생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마치 교수 밑에 인턴 레지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대학병원에 보면은 공부하듯이 간접 임상을 하듯이 이것도 개들을 계속 만지면서 임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지도교수가 있는 것처럼 경험 많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아, 이 단계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환경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네가 미스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늦어지고 애가 자기 개발이 안 된다. 능력들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경험이 되게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뿐만 아니라 개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 습성, 뭐 유전적 특징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들개들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얘들이 가진 본성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몰라요. 맨날 사람들과 크는 개들만 봤지 자연 속에 생활하는 개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가서 안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진짜 개는 사람과 맨날 이렇게 사는 개들 아니면 거기 있는 개들? 거기 있는 개들이란 말이야. 진짜 개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문제예요. 훈련사들도 개를 모르면서 개를 훈련하고 조련을 해요. 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개들이 계속 희생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구가 되고. 얘네들은 미술 잘하는 애인데 인간들은 계속 음악만 시켜. 왜 못해요? 무슨 때려? 그게 지금 문제예요. 훈련이나 조련의 문제예요.